지금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인으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수상한 행적을 연속으로 단독 보도합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골프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CCTV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단 김 원장이 골프장에 가긴 갔는데 시간대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0분 만에 장모의 무릎과 허리 등 모든 시술을 끝냈다는 김 원장의 해명입니다. 홍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인천공항 고속도로 CCTV 화면에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차가 보입니다. 화면만 봐선 누가 탔는지 알기 힘듭니다. CCTV에 촬영된 시간대는 김 원장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고속도로 영수증에 찍힌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0분과 일치합니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서 오전 9시에 장모를 치료하고 9시 40분쯤 골프장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4월 16일 당일날 원장님을 이 병원에서 봤습니까? 원장님이 그날에 일찍 나오셨어요. 나간 시간이 9시 반 좀 넘었어요. 1시간 만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당도한 겁니다. 김 원장이 그 시간에 골프장에 간 건 일단 확인됐지만 문제는 장모의 진료 시간입니다. 김 원장은 9시부터 장모에게 허리와 무릎, 고관절 주사를 놓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얼굴과 목, 피부 재생 시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경호실에 하지만 이 모든 시술을 40분 만에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모에게 시술하지 않은 채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